안녕하세요, 버추코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재추첨이 결국 열렸습니다. 저도 축구를 꽤 봤는데 이런 재추첨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UEFA의 실수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비아레알의 상대를 고를 때 같은 조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해 추첨했고 상대팀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대를 뽑을 때는 포트의 맨유를 빼고 같은 조인 리버풀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모습이 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그대로 전해졌고 UEFA는 사상 초유의 재추첨을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재추첨 결과를 바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진은 짤츠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짤츠부르크는 리버풀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대진이라 바뀐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스포르팅과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는 비아레알이었는데 스포르팅으로 바뀌었습니다. 맨시티는 조금은 더 대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피카와 아약스입니다. 벤피카는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아약스로 더 쉬운 대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첼시와 릴입니다. 처음 대진이 그대로 이어지며 첼시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릴은 이번 16강 진출팀 중 최약체로 꼽히는 팀입니다.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두 팀 모두 상대가 바뀌었는데 서로 나쁘지 않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맨유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을 흥분시켰던 메오대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비아레알과 유벤투스입니다. 첫 추첨에서 비아레알은 맨체스터 시티였고 유벤투스는 스포르팅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리버풀입니다. 인터밀란은 원래 상대가 아약스였는데 더 까다로운 리버풀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번 16강 대진 중 가장 빅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세르히오 라모스는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재추첨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재추첨 결과에 따라 어떤 팀은 웃고 있고 어떤 팀은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추첨에서 벤피카를 상대했던 레알은 다소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추첨이 됐기 때문이죠. 재추첨을 할 때도 레알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팀이 대진을 재추첨했습니다. 16강 1차전은 현지 시간으로 내년 2월 15일과 16일, 22일과 23일에 걸쳐 열립니다. 2차전은 3월 8일과 9일, 15일과 16일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은 하루를 더하고 새벽 5시에 열리게 됩니다. 재추첨과 원정 다득점 제도 폐지가 이번 대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